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팀 관리 선수 확인 하고 주간 미션 완료한 거 여러분께 그 카드깡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현승 올스타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너. 김성태 포기. 책임은 포기.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소지품에서 고급 골드팩, 나만이팩 까겠습니다. 스페셜 코치팩도 있네요. 스페셜 코치팩 김민재 주루코치. 고급 골드팩 반짝반짝한게 요게 히어로인가? 마혜영. 잠깐만, 마혜영이 오마이갓. 마혜영이 저는 삼성에 지명타자가 필요한데 아쉽네요. 나만의 팩.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수. 와, 플래티넘도 나왔다. 최종범도 있네요. 그러나 히어로 뽑겠습니다. 와, 김진욱 나오면 좋지. 김시진도 좋지. 백인호. 김태균 팬은 아니지만 송진우. 신용훈이 기아 타이거즈에. 이사말루 신용훈. 쥐돌이 신용훈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사말루 신용훈 10강 강화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김한수 좋지. 아무거나. 류현진 좋지. 김태원 좋지. 김광현 한번 뽑아보자. 차우찬. 나만의 팩 갑니다. 반짝반짝하니 안하네요. 스페셜 같은데요. 네, 백인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다시 뽑기 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고요. 스페셜을 히어로로. 레어를 스페셜로. 내가 뭐 바꿀만한 게 있나? 딱히 뭐 그런 건 없죠. 투수 김광현 어제 뽑았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등급별로 볼까요? 이상하다. 나 막 류현진도 있었는데 2군 보관함에 있니 혹시? 여기 있구나. 뭐 열심히 뭘 보관해 놨어요. 놓기는. 좀 중요한 선수는 2군에 좀 넣어놔야겠네요. 히어로나 이런 것들은. 왜냐면 보관함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넣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넣어두자. 넣어둬 넣어둬. L자 표시는 안 보이니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도 너도. 자, 친구 대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 미션 아니라고 많은 분들과 친구 대전을 했었는데요. 이거 잘하면은 스타 조합할 수 있겠는데 돈이 좀안 되겠다. 그쵸? 짠, 짠. 네, 제가 그 뭐냐 거시기 하니라고 주간 미션 하니라고 됐고요. 자, LG 우승 가지야. 오늘 LG 경기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어제 일요일 경기요. 일요일 경기. 자, 경기 시작합니다. 양현종 멋있어 보인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스크린샷을 안 양현종 선수입니다. 찍었네요. MVP 직격 양현종. 상황에서 자, 다음 타자는 스크린샷을 브리또 해두고. 선수입니다. 시즌 2할 5푼 5리 20개의 홈런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숫자가 좀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이닝히터 몇명 있어요. 끝판왕 멋있다. 보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멈춰. 지도로 얘기는 상대가 스트라이크 되지 보자는 않을 없네요. 거야. 149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빠른 오, 공을 친다고 안타. 생각할 때는 선수가 굳이 다른 구종의 사인을 낼 이유가 없거든요. 3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안타. 좋아요. 좌측면인데 맞은쪽으로 떨어지는 거. 2루타. 그것도 좌우로 김성래 떨어지는데 나가십니다. 근데 좋은 양현종 진짜 부럽네요. 컨트롤력으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양현종 자, MVP 득점 카드를 찬스에서 뽑으시다니. 점수를 아, 더 뽑을 수 엄청나군요. 있을까요? 타석의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부럽다. 5푼 10개의 홈런 나도 54타점 갖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싶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역시 현대 야구는 실투 싸움이에요. 얼마나 실투를 세이. 어이구, 하다보면 포수 넘어지는 것 봐. 실투치지 않느냐 하는 싸움이거든요. 자, 공격 기회. 2타점 박태민, 적시타. 오랜만에 박태민 점수는 번트 한번 될까? 3대 0.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박태민 달려 달려 선수입니다. 달려 달려. 아웃이네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3루 2루. 실점이 석점이지만 최소 실점으로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자, 일단 아웃 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2번 타자 잘 이동수 쳤다. 선수입니다. 그렇지.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싹쓸이. 이번이 참 고전하는 시기입니다. 적시타.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두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대 0. 8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볼이에요. 낮았습니다. 원볼. 지금 공은 포심 패스볼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옳지. 좌측에 잘한다. 안타입니다. 타자들의 노림수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듯이 투수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공의 힘으로 타자의 백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볼 궤합의 변화를 태임즈, 골든글러브 선수가 아닙니다. 태임즈도 추가 득점 강화를 찬스에 20강까지 삼성 하고 라이온즈 싶은데 타석의 9번 타자 게임즈 선수가 만만치가 3루수 않아요. 1루 선구 3아웃. 스코어는 6대 0. 삼성이 앞서고 오, 있습니다. 은근히 양현종 상대로 타석의 잘 3번 타자 때리네요. 최영우 선수입니다. 능력치 오늘 좋은데, 그래도. 2타수 무안타 초구입니다. 초구 파울입니다. 지금 같은 공도 파울이 돼서는 안 되는 공인데 저런 공을 놓치다 보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파울.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하면서 파울. 공수에게 모두 파울입니다.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공은 아마도 타이밍에 걸렸을 거예요. 4 지금 타이밍을 파울. 봐서는 변화구 대비는 아니거든요.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뭐야, 바깥쪽에 체인저를 스윙 당했습니다. 좋은 공 던지네요. 아쉽네요.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좌측에 파울. 좌측에 파울. 투아웃. 주자는 2루입니다. 3루도로 가능할까? 잘 참아내면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째 2루 주자가 3루로 가는데요. 세이프. 어? 3루 아웃이네요. 태그아웃 됐습니다. 아쉽네요. 지금은 뭐 완전히 읽혔어요. 공격 스코어는 기회 6대 0. 리만수.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아, 직전 타석에서 안 돼. 2루타가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자, 공의 움직임이 아주 묵직한 게 힘이 아, 아쉽네요. 오정원 1루 선수. 3아웃.
자, 이 상황에서 이겨내네요. 신정락 선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LG 트윈스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조근 스트라이. 이거는 놓쳤어요. 락앤라 신정락 3루수 아, 쪽으로 가는데요. 3루수가 잡아서 어? 이런 일이?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만루 찬스에서 타석에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어, 렉 걸려서 핸드폰이 틀렸어. 렉이 걸려서 그만. 잡아 당겼습니다. 오케이 안타. 우측에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투심이라는 구조는 움직임이나 목적으로 던지는 건데 방향은 괜찮았지만 좀 못했거든요. 말루 위기를 맞는 타자를 교체합니다. 5번 타자 장효조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대타 카드를 빼듭니다. 다속에는 대타 김상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2리 25개의 홈런 10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1타점. 어 뭐야 아이고 이런 스트라이크 2. 아이고 핸드폰을 바꾸긴 바꿔야겠구나. 우측에 파울. 4구 때입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2루 포스 아웃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7대 0. 삼성이 어? 앞서고 바뀌었는데. 있습니다. 수비 상황 일단. 에디 트윈스의 타선을 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정민철 선수입니다. 언터처블 끝판왕 파워 피처까지. 오늘 3타수 무안타. 109째 던집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158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한복판 그대로 보냅니다. 이런 공은 아주 밑에 들어가는 소리가 대포할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대포할 소리처럼 들린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오늘 낮은 쪽에 공을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2루.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대처를 해냅니다. 주자는 2루입니다. 약간 먹힌 타구인데요. 먹힌 타구 먹어라. 1루수가 처리하면서 3아웃 됐습니다. 무사 3루. 전적으로 형성된 공이 나름대로 지금 정타라 생각이 됐지만 이게 뻗지 않고 뜬공이 되는 건 회전이 오늘은 손끝에 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아웃.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는 브리또 선수입니다. 들어옵니다. 148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투 아웃.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 아웃. 7번 타자. 자, 처음 쓰는 선수죠. 강기훈 선수. 강화 하나도 안 했지만 한번 써보죠. 승부근성이 뭔데. 비기고 있을 때 조금 상승한다면. 스트라이크입니다.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아 이런 가축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150km 빠른 공 투수에게 체인지업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종 스코어는 8대 1. 삼성이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친구 마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친구 이거 다 삭제하면 다시 친구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어디 있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때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혹시 오랫동안 접속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한 3일 정도 안 계시네요. 3일 전이 계시네요. 어쩔 수 없지만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빨리 삭제를 하고 다른 분 다 삭제되면은 또 새로운 분을 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유!